혁명 무력을 승리한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종은 원순이. 불멸의 선군 영영영더러 인민군대 강화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주최 101년 8월 29일 동부전선 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인민무력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으시고 승관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뜻깊은 선금절인 8월 25일을 맞으며 인민무력부의 대원선임들의 동상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그 의가 더 크다고 하시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장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소령님과 오의 장군님의 동상을 인민무력부에 모신 것은 백두산 장군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탈량의 위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아갈 천만 군민의 절대불변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것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순관 뜻을 받들어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여 주체혁명위협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8월 31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돌아보셨습니다. 일찍이 어버이 장군님과 함께 백두산 총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선군 용도의 천만리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국방공업발전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용도의 역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이 새로 그려진 전자도서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도서관의 시공정령과 도서관 이용 실태를 요약하시며 지도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의 내부에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새로 그릴 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방대한 양의 자료기지와 최첨단 정보기술 체계에 의거하여 학습과 최신군사과학 연구사업도 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은 선군 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담해체 능력과 보관 보안 체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전자도서관은 설계도 잘 되고 시공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됐을 뿐 아니라 모든 설비들이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갖춰졌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도서관이 지휘관들의 군사기술적 차질을 높여주는 데 필요하게 잘 꾸려졌다고 지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국력 강화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현대적인 무기의 전투기술 기재로 장비시키기 위해 국방공업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의 자위적 혁명무장력은 전세만세 존엄 높은 조국의 안녕을 굳건히 담보할 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당의 군사종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국방공업 발전에 계속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 어떤 대적도 압도할 수 있는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인민군대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의 현대화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백두산 위인들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 인군 무장장비관을 잘 보존 관리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우리 혁명의 정태 역사를 똑똑히 알고 당의 선군용도를 정직하게 붙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9월 1일 조선인민 내무군 여성취조학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셨습니다. 지난 기간 내무군 장병들과 인민들을 조국 수호전과 부강조국 건설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이 바지해온 조선인민 내무군 여성취조학단.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이 약동하는 연주회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와 영원히 사상도 숨결도 운명도 함께하며 소령보위 제도보위의 제1선 부대 당의 내무군으로서 용해로운 사명을 다해 나갈 내무군 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여성취조학단의 장작가 연주가들이 자기 사명과 성격에 맞게 정목 변성과 변곡을 비롯하여 취조학 연주에서 혁명군악의 본태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혁명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낙관,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멸적의 투지를 안겨준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취조학 연주와 함께 예술적인 율동을 배합하니 인민들 속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율동 영상을 더 다양하면서도 볼 멋있게 창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연주회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여성취조학단의 장작가 연주가들이 혁명군악 소리를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림으로써 천만 군민을 당의 선군혁명기업 생애로 불러일으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9월 2일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셨습니다. 군악이라는 말만 들어도 힘이 솟고 군악 소리가 울리는 곳에서는 영맹이 날아치고 위군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을 꿇게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조선인민군 군악단은 백두산 혁명 강군의 상징이고 얼굴이라고 하시며 군악단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해만 더 세 번째로 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참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군악단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악단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연주회를 통하여 조련자들은 선군의 기치 높이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노리돌 추가하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역을 끝까지 완성하고야 말 우리 군대완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전투적 기상과 백졸물거리 투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장중한 울림과 경쾌하고 허소적인 선열로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당과 수령 조국관민을 목숨으로 보유해가는 영적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사기와 불패의 힘을 긍지 높이 구가한 조련자들. 당과 수령이 안겨준 종이의 청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갈 인민군 장령들의 확고한 신념, 높은 애국주의 정신을 담은 연주에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군악단은 우리 군대의 정신력과 기상이 맥박치는 군악을 연주할 수 있게 연주 기법과 형식을 우리식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군악단에서 연주하는 곡전은 행진곡들인 것만큼 박력있고 씩씩한 가요들을 편곡하여 연주해야 당과 혁명,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는 군대와 인민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10월 6일 국가안전보위부의 높임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동상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어버이 장군님의 동상을 국가안전보위부에 높이 모신 것은 주체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보위해갈 전체 보위전사들의 절대불변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것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데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국가안전보위부는 심각한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서 있는 것만큼 보위의 장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위전사들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는 길에서 자기의 용해로운 사명을 다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10월 29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장위비의 순돌을 맞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찾으셨습니다.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혁명 무력의 장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영도와 보살피심 속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이 걸어온 자랑찬 행로를 긍지 높이 정화하시고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당에 무한히 충직하고 김일성 김정일 전략 전술과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지휘송험들을 더 많이 키워낼 때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영도업적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하신 최고 사령관 동지, 우리 혁명무력의 앞날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을 군사과학의 최고 전당으로 더욱 훌륭히 끌이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이 우리나라 군사교육의 최고 전당, 역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대학답게 당의 주체적인 군사교육 방충관 절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선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뜨거운 감사 인사를 올리는 인민군 장병들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돌아보시며 지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김정일 군사연구원을 어버이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연구원답게 현대적으로 잘 꾸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로 튼튼히 무장한 진짜배기 군사지휘관들을 키워내는 군사간부 양성기지로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성과전시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대학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한 군사교육 사상을 받들어 지난 기간 교수교양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은 나라의 맏아들 대학답게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는 군사지휘관들을 키워내는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을 선군조선의 천만년사를 정대로 굳건히 담보해 나갈 유능한 지휘송원들로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대학에서 장립예순돌을 맞으며 집필한 도서들도 모아주시며 보밋게 출판했다고 지하하셨습니다. 군사종합대학에서는 정보시대 요구에 맞게 교육의 정보와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데 큰 힘을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날 장립예순돌을 맞이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교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독창적인 군사전략 사상과 전법을 연구하고 도둑하는 나날에 정의든 대학이라고 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섬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대원 스님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 창립의 순돌설 뜻깊게 맞이한 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 졸업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용조에 의하여 군사교육의 최고전당, 위력하고 믿음직한 군사간부 양성기지로 강화 발전됐다고 하시면서 창립 후 지난 60년간 당의 용도에 끝없이 충실한 유능한 지성원들을 훌륭히 키워낸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영광스러운 60성상을 아로새겨온 대학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을 결사 보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 만능지휘 성원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11월 6일 4.25 국방체육단 사격선수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 40여 차례나 다녀가신 4.25 국방체육단의 야외 사격장을 현대적인 사격경기장으로 꾸릴 때 대한 과업을 주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야외사격장을 잘 꾸렸다고 평가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4.25 국방체육단 사격선수들의 사격경기를 보아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권총사격을 하는 선수들이 신진선수들이라고 하는데 그만하면 사격 성적이 높다고 치하하셨습니다. 사격 선수들의 사격 자세를 주의 깊게 보아주시면서 사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에 대해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최고 사령관 동지. 컴퓨터에 의한 실탄 사격 판정 기재를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모든 훈련을 과학화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유능한 사격 선수들을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4.25 국방체육단에서 앞으로도 유능한 사격 선수들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국제국내 경기들에서 더 좋은 성과를 이룩하라고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날 새로 꾸려진 체육관에서 본계팀과 평양팀 간의 여자 배구 경기를 보시며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자기들의 경기 모습을 보여드리는 한없는 긍지와 행복으로 하여 선수들과 감독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팀은 우리 당이 체육 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꾸준히 연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훌륭한 경기 장면들을 펼쳐보였습니다.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체육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것은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불그리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나라의 체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으며 국내 연맹전을 짜고도로 조직하여 체육단들 사이의 경쟁력을 통해 더 세차게 타본지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소 선수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모든 선수들이 사상전, 투지전, 석도전, 기술전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경기를 잘한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본계팀의 3번 선수가 타격을 잘한다고 치하도해 주시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체육선수 후배 양성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계팀과 평양팀의 여자배구 선수들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우리식의 훈련 방법을 완성하여 체육기술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림으로써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 성과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11월 18일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직서 김하중대 훈련장을 시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직서 김하중대 훈련장에는 어버이 장군님께서 2008년 11월 4일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나 이곳을 찾아오시어 군인들의 기마훈련 모습을 봐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릴 때에 대한 과업을 주시고 그 실태를 여야하시기 위해 몸소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몸소 말을 타고 달리시며 주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가늠해보신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그만하면 주로의 상태가 좋다고 하시면서 승마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들의 기마 훈련도 보아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승마는 사람들에게 영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는 대단히 좋은 운동이며 말타기를 많이 하면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로 개관하게 되는 승마장이 미림지구에 있는 것만큼 명칭을 미림승마구락부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미림 승마구락부를 선군시대 여구에 맞게 훌륭히 개관함으로써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11월 19일 보위기관 창립절을 맞으며 국가안전보위부를 방문하시고 보위전사들을 축하하셨습니다. 지난 10월 국가안전보위부에 높이 모신 오보이 장군님의 동상을 돌아보시면서 보위기관 창립절에 당의 보위전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적절히도 뵙고 싶던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르며 보위전사들은 열광의 환호성을 터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 아래 당과 혁명, 조국관민을 보위하는 투사들로 자라나 보위의 장검을 억세게 들어잡고 주체혁명의 완성을 믿음직하게 보위해가고 있는 보위전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보위기관 창립절을 맞는 그들을 축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막아보려고 온갖 비열한 작동을 감행하고 있는 적들의 음모를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림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을 초롱성같이 수호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전투적 예언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보위전사들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어버이 장군님의 동상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세상 천지가 열백번 병원에도 당과 혁명 조국관민을 옥척같이 보위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네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사회주의 조국 수호의 길을 남모르게 묵묵히 걷고 있는 보위전사들의 위훈을 뜨겁게 헤아려 주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데서 그들이 맡고 있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감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새겨주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스님들의 품속에서 자라나 당만을 믿고 당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귀중한 우리 인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어리석게 딴 꿈을 꾸는 불순족태분자들을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의지에 넘쳐있는 참가자들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보위의 장검을 더욱 억세게 들어잡고 보이지 않는 전선길을 걸으며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맹수가 되려는 것이 그들의 더팀없는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전체 보위전사들이 무비의 영감성을 발휘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는 길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전체 보위전사들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순금과도 같은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전지의 풍파 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연회를 목숨 바쳐 사수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11월 26일 전국 분주 소장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분주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보안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도록 전국 분주소장회의를 마련해 주시고 축하문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 때는 혁명의 원수들과 총포성 없는 전쟁을 벌리며 당과 서령 조국관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전국 본주소장회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보안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승리와 영광만을 아르새겨온 주체의 당기와
선거경영의 전치물들, 이 땅에 마련된 사회주의 자부들마다에는 인민보안원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당의 용도 따라 영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서령결사옹의 기체를 높이 켜들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사수하며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온 전국 군주소장회 참가자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영광의 이 시간, 일찍이 한일대전의 불길 속에서 빛나는 전통을 마련해 주시고 인민군대와 인민내무군을 우리 당의 2대 무장집단으로 내세우시며 수많은 군주서도를 견지지도 하시어 인민보안 사업에서 사동전환을 일으켜 나가도록 총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대원순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는 참가자들입니다. 백두산 절세기인들을 높이 모시어 인민보하는 데는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 사령관복을 누리며 당의 정치보이자 개국투쟁의 전초병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며 수령사수전과 사회주의 수호전, 인민보위전의 준엄한전구들에서 모두의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조국 청사의 기름 빛날 불멸의 위운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민보안기관이 주체혁명이업, 선군혁명이업을 결사보이하는 길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총력적인 영도에 빛나는 결실입니다.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총대와 법으로 결사수호해 나가는 인민보안원들의 대부대 조선인민내무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 관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이런 믿음 내무군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굳건하며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하신 최고 사령관 동지의 그 말씀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최고 사령관이 정치보위대가 되고 사회주의 수호의 강력한 지지점, 무자비한 타격대가 되며 인민의 생명재산의 믿음직한 보호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갈 억척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참가자들. 조선노동당이 붉은 깃발을 혁명의 제일 군기로 들어지고 당의 사상과 용도에 무한히 충실하며 오직 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나가려는 것이 전체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의 의지이며 맹세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체 인민보안원들과 내무군 장병들이 당의 도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 최고 사령관의 내무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영원한 총대전사 동지가 되어 백두산 위인들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길,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 길만을 변함없이 나가려는 것이 인민군 장병들의 거침없는 의지입니다. 당의 위협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인 우리 혁명 무력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백두산 혁명강군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뚫쳐나갈 것입니다.